당신 혹시 루비한테 빌었어? 아니, 빌긴 뭘 빌어. 그냥 대화를 좀 심도 있게 했지. 아, 무슨 대화를 해? 그런 녀석하고. 아이, 여보, 내 말 좀 들어봐. 저 루비가 사귄다는 그 남자애 누군 줄 알아? 아, 누구긴 누구야. 미성년자 잡고시는 나쁜 놈이지. 아, 걔도 아직 미성년자야. 아직 스무 살이 안 됐대. 무슨 소리야? 미성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한국대 의대 가네래. 아니, 과학고 간 놈이 의대를 왜 가? 요즘은 다 그렇게 해. 과학고는 과학 분야에 종사하라고 지원하고 장학금 주는 데 아니야? 아, 그럼 과학 분야로 가야지. 의대를 왜 가? 이보세요. 하늘의 별을 봐봐. 먹고 살 돈이 나오나. 우주선을 쏘고 달나라를 가면 뭐해.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살 돈이 없는데. 그래서 과학고 갔다가 중간에 자퇴하고 의대를 갔거나 다른 대학 다니다가 다시 시험 봐서 의대 가곤 한다잖아. 거기다가 철수 걔네 집이. 아유, 근석 이름이 철수야. 어, 그리고 그 집이 그 유명한 한국대 병원 집안이래. 할아버지가 한국대 병원 병원장도 하셨던 분이고 아버지도 한국대 나와서 그 소화기내과에서 아주 유명한 강성민 교수래. 아이,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그러니까 그냥 만나게 놔두자고. 여보, 이대로 놔두면 루비 대학에 결혼해 취직까지 그대로 쭉 탄탄대로야. 철수 만나면 더 자극돼서 공부 더 열심히 할 거고, 그러다 잘 되면 병원장님 며느리 되는 거고, 그럼 자연히 시댁 병원에서 근무까지 할 수 있는 건데. 굳이 왜 우리가 교제를 반대해서 애 자극시키고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냐고. 어?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? 아유, 어, 깜짝이야. 아, 왜 소리 지르고 그래? 그런 집에 며느리로 가면 루비가 사람 대접 받을 것 같아?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? 루비 공부만 잘했지. 그쪽에서 보면 우리 집안 뭐 볼 거 있어. 나 당신 말대로 전문직도 아니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는 회사원이야. 루비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집에서 우릴 사람 취급이나 하는 줄 알아? 철수가 루비를 정말 좋아한대. 지금이야 좋아하겠지. 하지만 그런 녀석들은 결국엔 다 지들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게 돼 있어. 괜히 당신은 허물켜서 애 속상하게 하지 말고 루비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. 어디서 부모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놈이 있어. 어휴. 아, 여보. 응? 아, 그만 안 해? 그렇잖아도 효심 때문에 걱정돼 죽겠는데 다시까지 정말 이럴 거야? 아가씨가 뭐? 아가씨 남자 있어? 결혼한대? 아유, 아유, 됐어, 됐어. 아, 여보. 아, 나. 아이씨, 저 사람이.